시내에서 열린 전국시의당회의. 이 시의당회의에서 전국시의당들은 직장 지역 단위와 주부를 통한 도시의 새마을 운동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. 또 전국 지방문화재와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 토속적인 비지정문화재와 고목, 특이한 바위 등을 마을과 미원 구운 도 단위로 지정해서 책임제로 영구 보존키로 했습니다. 제2회 새마을운동 서울시정대회. 올해 상반기 동안 서울시가 벌인 새마을 사업은 약 48억 원의 금전 효과를 거두었습니다. 대통령 부인 유경수 여사는 미술인 91명을 청와대로 초청하고 다과회를 베풀었는데 미술인들은 유 여사에게 유화 한 점을 기증했습니다. 유 여사는 또 전국 보육원 대표 160명을 접견하고 사회봉사에 힘쓰고 있는 이들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.